호랑이 오가야 될것 같아요. 신규 멤버 인사는 오늘 신규 멤버가 없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규 멤버를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데일리 보고부터 네. 지금 책장에 보시면 데일리 주간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 페이지가 그 인일링 데일리가 매일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인일링 페이지에 이제 좋아요는 이제 다소 더디지만 이제 조금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공유 수는 약간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은 지난주에 그 그룹의 회원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있어서 네, 지난주에 500명에서 이번에 700명 정도로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도 일단은 강소농 시트에 있는 인원이랑 박종범님에 있는 팔로잉에서 농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을 팔로잉을 좀 해서 지금 120명에서 한 60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선 사항으로는 인힐링 데일리가 이제 계속 공유가 되고 이야기는 되는데 거기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야기나 댓글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이제 이봉래님이 하나 의견을 내주신 게그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소개되는 농장주 매일매일 농장 소개되는 농장주분들과 그분들의 한 분이라도 이제 매일 그분이랑은 좀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든지 또는 이제 또 이제 어떤 게또 데일리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그 직접 뭔가를 사려고 해도 어떻게 그 농산물을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떤 뭐 세일 기간이나 홍보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더 있으면은 바로 만약에 바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게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구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방안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참고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지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제 노출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만약에 이제 지역이나 연령의 타겟군을 설정해서 이렇게 특정 계층에게만 노출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트위터 팔로워하고 팔로우 비율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 이유가 있는데 개인 계정일 때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공식 계정일 때 하고 팔로우 이 가는 속도가 서로 마찰하는 요인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박종철 이사장님 트위터 아이디 회사 쪽 관리를 조금 팔로워 관리만 해주셔서 원장님도 같이 팔로워 하면은 원장님 나중에 IT 하면은 그 효과가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 트위터 데일리 이니닝 이거 말고 박 원장님 트위터로 또 조금 체크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같이 팔로우 맺어주는 거. 아, 원장님 트위터 팔로우 같이요? 맺어주고 뭐 네. IT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부분 하시면 이게 지금 여기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이제 박 이사장님 이 트위터 지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장님 친구가 몇 명이 되십니까? 저기 만들어 놓기 바라고. 페이스북 친구요. 뭐냐고요? 아, 안 보이더라고? 지금 들어가 치세요. 그걸 뭘 질문. 그러면 이거 지금 함께하는 친구만 나타나고 일주일 동안에 11월 30일에 12월 6일 일주일 동안에 988 숫자 변환 되는 그러면 네 표가 아니? 네네 그렇습니다. 친구를 좀 숫자가 좀더 있으셔야 되는데 988이 아직 4분이라서 숫자 홍보 해야 되는 거 이건 뭐예요? 회원이에요. 회원 숫자예요. 팔로우 숫자예요. 어떤 거에 가장 좀 정확하다고 그래야 되나? 회원이 제일 중요해요. 회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팔로워도 중요해요. 근데 회원은,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단지 퍼져나가는 것만 보면, 그럼 트위터 팔로워 쪽이 중요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공동체나 문화 뭐 이런 쪽은
단위 그룹 회원 쪽. 뭐 회원이라는 숫자는 요 회원이는 와서 직접 한 번은 본 사람들이죠. 보든지 빌렸다 간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던져졌을 때 뭉칠 수 있는 사람들. 트위터는 뭉치지는 않거든요. 네. 트위터는 그래, 트위터는 계기고 멀리 있는 계기고. 트위터는 뿌리고만 하는 시점. 근데 그쪽도 예, 그쪽도 내용이 퍼지는 속도나 이슈 있을 때 이런 거는 트위터가 평소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놔야 돼. 몇 건수 있을 때 확 퍼지는 건 그게 빨라요. 트위터가. 교수님 그룹은 계속 이대로 그냥 초대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벤트. 이벤트가 중요하죠. 지금은 그 이벤트가 우리 내부 이벤트 느낌이어서 아니 요거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는 거 뭐 요런 정도인데 이제 그 일반 회원들이 안에 와서 댓글을 달 만한 그런 건수를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서 올려주는 날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벤트가 예, 들어보세요 이제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질문하기 그런 게 이제 많이 쓰고 그리고 이벤트 참여율 높이려면 어떤 인센티브 디자인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함께 그래서 꼬박꼬박 하면 오늘 투데이 그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간 주말쯤에 이렇게 위클리로 해가지고 사람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포인트 누적되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누군가 제공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걸 전체 디자인을 다 해야 돼요.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아까 성육군 이거 저뭐 살 수 없다는 거 지금 우리 홍보만 하잖아 매일 할 것이 네. 몇십 달이지 뭐에. 네. 뭐 이걸 살 수 없다는 건가? 아 이제 인일님 이걸 지금 거기 전화하고 해가지고 살 수 있지 않아? 내가 살라고 마음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서. 근데 이제 그. 그러면 더 편하게. 아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웹앱 쪽이에요. 지금 웹앱 쪽에서 찾아갖고 누르면 바로 이제 연락하고 살 수 있게 네. 예 거기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이쪽에서 아 그거 여기 완성이 안 돼 있다 네. 뭐 현재는 목록만 쭉 나와 있는 그거 자체로는 들어가서 자기가 링크를 완전히 찍어보기 전에는 네. 농장 아 이런 농장이 있구나 정도만 아침에 보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구매를 이어지려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밑에 페이스북에서 네. 들어가서 그 사람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바로 뭐 이렇게 뭐를 판매하는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면 또 네. 판매하는 거 가격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아, 가격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적절히 안 간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이제 껍데기로만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만 매실 농장을 한다. 요것만 이제 홍보하고 있다 이거지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것을 매실을 한 박스 살란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클릭해갖고 살 수가 없다 이건가? 그 링크를 가능한 관리를 해줘야죠. 지금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사이트가 그걸 다 갖고 있더라도 지금 없는 데가 많은데 네. 예, 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쪽 들어가면 또 찾는 게 방법이 다르고 이쪽 들어가면 찾는 게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통일해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게 웹 그게 웹이다 이게 웹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 그럼 똑같은 사람 찾아서 똑같은 자리 누르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구매 화면이 그렇죠 아니 구매 화면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딱딱 그 구매 페이지를 뜨게 되는 예 제일 좋죠 구매하기를 클릭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 그냥 내가 사고 싶을 때 바로 그것만 누르면 들어가서 바로 구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 뭐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구매 페이지 있는 거 찾아가지고 또 따로 해야지만 해야 되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불편하면 안 한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넣어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고민을 똑같이 다 얘기해
그리고 아까 저기 저 강 대표님이 121, 111, 121, 121이 뭔 숫자지? 12월 첫째 주. 아, 12월. 121차 회의인 줄 아셨나 봐요. 원고가 넘쳐서 21명이 추가됐나? 첫째 주. 가짜 회사님. 그 출판은 지금 김장 기자님 섭외돼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사실은 오늘 저녁까지 원고가 마감이에요. 방청분들 그래서 그때까지 원고 마감해 주신다는 분들 카톡 보시면 대부분은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원고 최대한 하고 이제 일단 추천을 받아서 이거 92명까지는 채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중에서 원고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더 채워서 10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면 90, 80 이런 좀 애매해서 어떻게 40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40은 많이 쓰는데 70, 80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계속 받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봐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고가 또 잘 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잘 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이제 작업을 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보고할 건 없고요. 김장 기자님이랑 월요일부터 작업 들어가기로 했고 저녁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낮에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김장 기자님 한 번 더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작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진 요청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성현 씨나 성준 씨 있으니까 부탁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번 주까지는 100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초고가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기는 대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원고를 올려가지고 정리를 네. 쭉 해나가면서 앞에서부터 치고 그냥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 그 지금 세팅된 인원, 그러니까 농장 이게 쭉 있나요? 근데 여기 있는데 이게 되게 다 그냥 저기죠. 의미 없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요거 원고가 취합, 이거 이제 취합된 원고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놨거든요. 취합된 원고들 더 오고 이렇게 하면은 좀 정리가 돼가지고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출판 관련해서 지금 추천사 머리만 이런 것들을 준비가 쭉 돼서 네, 전체적인 방향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판 기념에는 그때 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기로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네. 그냥 그 출판 기념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도자료가 해야 되는 시점인 거는 맞죠? 일단 뭐 보도자료라는 게 책 내용이 좀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 지금 현재는 뭐 안에 리스트는 셋업 됐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뭐 목차나 이런 것들조차도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돼야 사실 이제 보도자료도 예를 들어 뭐뭐 하는 책이다 근데 그 안에는 이러이러이러 내용을 담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이러이러 내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보도자료를 쓰면 사실은 소설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팩트가 없는 상태라 뭐 대략적인 틀은 잡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책이 어느 정도 전체 원고가 이렇게 딱 왔고 나온 상태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수요일쯤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해보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어때요? 그 김재현 기자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그건 빨리 쓰시긴 하더라고요. 네. 보도자료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럼 이제 한 수요일쯤 해가지고 초안을 네. 만들어보는 전체 그러니까 목차가 웬만치 윤곽 정도만 보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영농을 하시는 분 중에 뭐 어떤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이제 그거에 어떤 큰 이제 원고 분류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갖고만 나와도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거기서 뭐 정리하면서 채워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컨셉 빼고는 사실 안에 디테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셋업도 안 돼 있고.
출판 기념일은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 그 지금 제 그 준비멘토에서 그때 합의를 했었는데 네.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중요하시는 좀 그 사람을 미리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날짜가 지금 12월 이맘때면 사실은 다 개인적인 뭐 송년회니 뭐 일정들이 있을 터이니 할 거면 예를 들어 대상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도에 미리 뭐 이렇게 좀 초청장 형태라도 아니면 뭐 간단하게 언급이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랜카드 이런 거 금방 나오긴 할 것 같고 근데 형태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기존에 하셨던 방식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의 지원에서 손을 잡아서 그러면 추천사도 한 수요일쯤에 윤곽 잡아야 되겠네요. 목차 윤곽이 좀 나온 다음에 추천사 그렇죠. 가야 되겠죠. 기획사랑 같이 목차랑 같이 가야 되겠네요. 네. 머릿말은 언제? 네, 내일까지는 해야죠. 네. 그 머릿말이 그 또 책 이거 중간 뭐 중간에 책 내용 말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앞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일단 크게 보면 뭐 앞에 머릿말 추천사 그다음에 목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번 각 챕터별로 저기 되는 거니까 챕터 목차만 나오는 거 챕터로 나오면 되고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 좀 넉넉치 않아서 원래 처음에 제안서 쓰고 기획할 때는 유기농이나 뭐 기타 이 6차 산업 뭐 관련된 내용 좀 추가해서 넣어보자 뭐 이랬었는데 하나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지난번에 그 출판 관련 그쪽에다가 사진도 좀 올려놓긴 했는데 기존에 육체 산업이나 유기농 관련된 책들을 좀 뭐 몇 권 사놓은 것도 있고 모아놓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정리해서 뭐 뒤에 붙여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심플하게 이건 지난번 사공처럼 그냥 인터뷰만 붙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건지.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 박신주 대표님께서 인물 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뒤에 인물 목차 100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부터 이거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을 때는 인물 순서대로 좀 뒤에 표로 나와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색인 같은 느낌으로 뭐 마지막 뒤에다 그거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주면 찾기는 인물 목차는 그게 찾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뭐 차라리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서 아예 쭉 정리해주고 옆에다 뭐 이거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뭐 인물 뭐다 이렇게 정도만 코멘트 붙여주면 앞에서는 목차의 내용 순으로 찾으면 되고 뒤에서는 인물 순으로 찾으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주고 조금 더 친절하려면 이제 지역별 가나다 순 뭐 이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영남, 호남, 그다음에 강원, 충청. 지역 그걸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지역은 그래도 지역 오프라인도 손바닥인데 온라인은 또 손바닥이잖아. 근데 지역은 그렇게 제 생각에는 가나다 순으로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친절하려면이라고 제가 덧붙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물리적인 날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뭐 어쨌거나 1차 원고가 마감된다 치면 그럼 벌써 10일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13일 정도 남은 일정 안에 저 다 나와야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인데 실제로 인쇄 쪽에다가 못 줘도 한 4일에서 5일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약간 범퍼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실제로
수요일이면 한 10일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남아있는 날짜는 출판 기념회까지 한 13일 정도 남아있는 건데, 그 중에 인쇄한 날짜 한 3일이나 4일 포함하면, 왜냐하면 23일이 화요일인가 그랬죠? 화요일이죠. 예.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3, 4일 우리는 범퍼를 줬다고 주지만, 실제로 파이널로 원고 넘어가는 날이 금요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 아침 일찍 넘어가야 그 사람들이 인쇄를 잡고, 금요일날 인쇄 돌리고, 토요일, 일요일 묶었다가, 월요일날 개본해가지고, 화요일날 던져줘야 딱 날짜가 정적으로 맞는 거예요. 굉장히 없는 거죠. 금요일날 오전 일찍 넘어가서 그날 인쇄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그거 이제 재본하고 화요일날 행사장 갖다 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만 나에게도 적고. 네. 시간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죠. 그래서 인쇄소도 미리 얘기해서 날짜하고 딱 시간하고 부킹을 안 해놓으면, 자칫하면 뭐 책 없는 출판기념회. 괜찮은데요? 아직 안 달라요. 잘못하면 초청장 되고 발행도 빨리 해서는 안 되겠네. 해놓고 정말 최근 출판기념회가 되면은. 근데 23일 일정에 23일 뒤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 미룰 거면 아예 연초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죠. 연초에 송년회 때 한 걸로 그것도 방법이지. 신년 요래 해서 신년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2015 울라불라 하나 붙여가 1월 한 말쯤 해서 이렇게 하면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지금 외부로 나갔어요? 출판 기념회 한다고 홍보 날짜는 아니 이벤트 날짜 이벤트 날짜는 돼 있죠. 예. 그것을 송년 출판 기념회도 좋지 않아요? 막 무리하게 해갖고 신년 에이. 이거 무리하게 해가지고 괜히 그거 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 일단 진행된 상황 보고 다음 주에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이번 주 어쨌거나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뭐 진행되는 거의 결과물들을 보고 작가들한테는 막 쪼아가지고 다 원고는 받아놓고 확인해야 돼. 네, 지금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냥 23일로 그런 걸로 거론은 진행을 놓고 그 다음에 영 봐서 이제 내용의 완성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데 무조건 내야 된다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냈을 때 사람들이 받아보고 이거 돈 되겠다가 돼야지 이거 뭐 구생만 100명인데 보니까 다 이렇게 답변과 내용들이 거기서 거기고 고만고만 해버리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아무튼 안 합시다. 신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네, 방법이죠. 지금은 이제 텐션이 갑자기 신년으로 넘겨버리면 텐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들한테는 무조건 일단 최대한 빨리 받는 걸로 하되 일정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 내부에서 하는 걸로 23일로 확인해야죠. 무조건 나가는 걸로 하고 네, 우리끼리도 이렇게 정하면은 그, 또 다음 비즈니스 가는 게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 아, 밀어버리면? 일단 한번 쳐지니까 우리 내년에는 우리 새로운 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아, 김장 기자님도 회사를 그만두신대요. 김장님 뭐라고? 내년부터는 일을 함께 같이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쪽은 계속 필요한 그죠? 것 같아요. 풀이 좀 몇 명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작가 풀이 좀 많으면 이제 김재환 기자처럼 약간 이제 기자 스타일의 팩트 중심의 원고를 쓸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감성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좀 대비가 되면 팩트 중심에다 감성 글이 좀 얹어지면 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김장 기자님이랑 작업을 하면 속도 굉장히 빨라져요. 왜냐면 기자들은 마감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후자 쪽 감성 글 쓰는 사람들은 마감 개념은 있긴 한데 좀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럼 출판은 23일로 하는 걸로 최대한 맞추고 예, 미루더라도 진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올해 안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좀 좋을 것 같아요. 23일이라는 게 아직 일주일 정도 그 3, 4일 더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 그 진행하더라고. 아이고 봐. 그 우리 그 진 언론사 등록은 지금 온라인으로 보면 일단 그 지난주에 저기 제가 이사장님 만나 뵙고 기본 서류는 됐고 그다음에 그 언론사 대표분으로 계실 분에 대한 추가 서류들이 있어요. 뭐 기본 증명서하고 뭐 건물 임대차 계약서든 아니면 뭐 건물 등기부든. 근데 그거가 오늘 지금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 날 내일은 논산 출장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제가 등록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서울시청에다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이게 인터넷 신문과 일간지와 뭐 이런 신문 매체는 서울시청,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하기도 있고 잡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저기 기초지자체에서 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양천구면 거기 이제 잡지는 양천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신문 인터넷 매체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서울시청의 담당자하고는 통화 다 해놨고. 화요일 날 아마 제출을 하면 그게 최대 처리 기간이 서울시 같은 경우 10일이에요. 지방은 25일인데 서울시는 10일이라서 10일 안에 처리됐고. 그럼 엔디 소프트는 그 바로 되면은 저희가 그것만 되면 바로 등록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저희가 바로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엔디 소프트는 그러면은 10일로 하는 거니까 일정이 출판 기념했나 혹시 언론사 등록된 거 빨리 이번에 끝내고 겹쳐서 나가야지 사이트가 없으면 네, 제 생각은 이게 시작이 되면 어쨌거나 지금 뭐 인터넷 신문이잖아요. 형식은 그러면 안에 들어가야 될 컨텐츠가 지금처럼 우리가 뭐 데일리 발행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그러면 크게 이제 뭐 신문에 보면 문화면 경제면 뭐 정치면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발행하려고 하는 인링 그 인터넷 매체 신문에는 어떤 섹션을 담을 건지에 대한 좀 큰 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그 틀에서 각각 섹션을 누가 담당할 거며 뭐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거며라는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건 그냥 꼼수인 제 생각인데 그 저희 책 내잖아요. 네. 책 쓰신 분들 원고를 기초 데이터로 넣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거나 영문 파트니까 조금 뽑아가지고 몇 개. 그리고 건강 쪽은 제가 보니까 박 원장님 블로그 포스팅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 좀 넣고 그죠? 그리고 그 사진 포토나 이런 것들은 그 지리산에 고영훈 대표님께서 매일 지리산 사진을 맨날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거를 좀 땡겨서 하면 어떨 여기서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네, 유영진 대표님 V코리아에 썼던 그 후기들 있잖아요. 모임 후기들 선생님. 예. 그거 기사에 넣어도 되나요? 기초 데이터를 몇 개 뽑아서요? 예. 네, 그러면 SNS 정도. 그럼 엄청난 것본데요. 넣고요. 그다음에 이월 씨도 그 SNS 쪽에서 김희원 선생님 블로그 있잖아요. 네. 김희원 선생님 블로그 보시고 거기서 몇 개 해놓으시면 거기에 기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사회나 뭐 그런 것들은 모르겠네요. 인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섹션 가지고 시작하고 그건 어떻습니까? 카탈로그처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바로 살 수 있는
페이지만 있으면 바쁜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실질적으로 구매도 일어나고. 마스크 하려고 좀. 그거는 이제 뭐 하게 되면 약간 광고 섹션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 섹션은 아닌 것 같고 구매나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는 사실 이제 매체라고 해서 띄워놨으면 어쨌거나 그 안에 기본적인 어떤 기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구매량 연결되는 거는 차라리 그러면 광고 섹션 형태로 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지금은 무료지만 뭐 좀 지나면 뭐 소정의 어떤 유료로 해서 운영비 정도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 하지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임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 모임 공지 후기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제가 출판하고 뭐 책 관련된 거는 제가 정리하고 여기 있어요. 아, 한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대강의 기초 데이터 앞으로 된 거고요. 참 빠르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출판 그 등록이 되면 어느 등록이 되면 엔지포트 바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네. 바로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는 작업까지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웹앱 진도는 제가 한글을 해결이 안 돼요. 네, 아 한글은 해결 못했어요. 네. 그건 못했고 그 데이터베이스 지금 정기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자료 보충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구글 시트 신 버전 시트로 전환했다가 네. 기능들이 저기 CSV로 반출이 안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안 돼갖고 그걸 다시 구 버전으로 되돌리는 작업. 그거 중간에 한 번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오신 것처럼 그 구매 화면 부분 뭐 샘플 화면 이번 주에 만들어 가지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이쪽부터 네. 저거 봤었는데 아까 이쪽 좀 그 개선 사항이에요. 저기 친구가 한번 올리고 만다 올리는 무슨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 근데 여기서 앱으로 해서 검색하는 거 훨씬 딱 저랬더니 아까 이 대표님 이야기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 한 번씩 올리는 분인데 그분들이 누구한테로 이 제품이 멋있으면 전문적으로 섹시해야지 누가 쳐다보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거 올리면 고맙습니다 하고 안 나온단 말이지. 아, 이게 그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도 올리신 분들 뭐 저런 그날 올린 분은 꼭 친구 안 된 사람 올라온 친구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쭉 한번 리스트를 모아서 중간에 한 번씩 그분 페이스북 한번씩 쏴 주십시오 라는 명단을 해서 한번 제가 쏴보려고 그런 거고 트위터를 잘 모르니까 배워서 같이 내 그 아이디 같이 그냥 해서 같이 관리하죠. 뭐 같이 관리하고 그 학대들이 일단 시작하니까 유튜브에도 계속 검색을 인일링 이렇게 검색되게 하고 쭉 올리고 아까 그 유 대표님 이야기했었죠. 여기 미디어에서 출판 이렇게 미디어 이것도 유튜브에도 계속 걸리게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인터넷 신문까지 되면 어느 정도 뭐 아무 돈도 못 벌고 하지는 못하지만 구색은 좀 갖춘 것 같아요. 구색을 갖춰서 그 출판 문제를 그 지난 수요일날 대표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출판 문제가 하나는 그 돈 버는 수익 사업이 있고 하나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그런 거 있는데 이런 소셜 출판 같은 거 이런 건 우리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앞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넣지 말고 다음에는 그 아니 이거 좋은 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이게 사회 문제를 몇 개씩 짚어가면서 한 6개월쯤 해서 쭉 모아서 우리가 1년에 한 2권 3권 정도로 짚어가 싶어서 뭐 장기 계획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예. 6차 산업에 또 한 번 6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농수산 부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이게
우리가 인터뷰 할 수 있는 건 해서 국회의원도 농림부 쪽에 있는 사람 6차 산업에서 이번에 우리가 책을 잘 내서 이걸 지금 그 보여주 그쪽에 그분들한테 보내주고 뭐 일단 보내주고 이제 한 6개월 걸쳐서 인터뷰해서 책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인을링 포럼 자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제 수익 산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 돈도 조금 벌어야지 그 옆에 그 뭐죠 해주는 분들 맨날 그냥 그 저게 재능 기부 아니라 재능 착취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니까 충분히 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저 바깥에 그 일하는 거 그 교통비하고 식비도 다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죠 뭐 사회 봉사하는 거 다 그런데 여기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돈을 좀 벌 수 있게 예를 들어 김자인 기자님이 한다면 아 이걸로 떼도는 못 벌지만은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주라고 수익산업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수익산업 하기 전에 우리 책이 우리 출판사가 굉장히 잘 알려질 수 있게 투트럭으로 이럴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수익산업 가지고 한번 계속 짚어가고 싶다. 이거는 중국의 이번 아이 뭐 FTA나 그런지가 6차 산업 한번 계속 짚어가보죠. 뭐 이거 우리 사람들 좋으니까 이번 출판명 내면서 그 농수산부라든지 국회라든지 해서 짚어가지고 인터뷰해서 그 우리끼리 한번 짚어가면 가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짚어가고 또 하나는 수익 산업은 이거 너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작을 하십사 그래서 수익 산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앞에 그 그 앤디소프트 인터넷 출판하면서 그 이용주 원장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컬럼 문제 신문 되니까 진짜로 이제 컬럼을 해야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나눠야 되겠죠 여러 가지 컬럼을 한번 우리가 하게 6차 산업 컬럼을 계속하면 좀 내보고 그래서 6차 산업이 누가 그걸 검색한다 우리한테 올 수 있게 그 컬럼 하나 내주고 그 재래시장 문제도 같이 좀 이야기했었어요 어제 네. 전통시장이라 그랬는데. 전통시장에 가니까 우리 이웅 과장님 전통시장에 전통이 없다는 거야. 전통시장에 뭐 중국 제품 갖다 놓고 중국식으로 판단 말이지. 이 말만 전통시장이고 우리 이런 거 갖다 우리가 한번 짚어주면은 그래서 재래시장 하면서 전통시장 쪽 한 코너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한번 힘을 발휘하는 것도 우리한테 좋겠다. 그런 거 건강 컬럼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뭐 소셜 컬럼. 이렇게 이 몇 가지 해서 쭉 쓰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할 때 육사사람 명령할 때 이번에 한 100분들 글 쓰면은 이분들을 여기서도 우리 인힐링의 하부조직이라고 말하는 이상 같은 조직으로 간에 들어오게 해서 이번에 할 때 회장 부회장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다 컬럼을 그 우리 인링 데일리에다 컬럼을 계속 쓸 수 있게 그걸 해서 글 쓰게 해서 만들면은 하나씩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셜 페북 사실했으면 그분들은 한 컬럼을 줘서 SNS 컬럼을 한쪽 자기들끼리 할 수 있게 좀 그 판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단 이야기 하시는 기다단 하면서 컬럼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컬럼을 몇 개를 나눌 건지 잘 해서 좀 실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 영농 산업이면은 영농이면은 현장의 소리를 우리 일일링 데일리 좀 현장 소리를 들 수 있겠다 해서 한번 해보고 그런 기자단들을 모아서 그러면서 그 조직도 소셜 영농 조직도 이번에 만나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자기들끼리 여기 컬럼에 쓸 수 있게 하면 그렇게 좋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머리끄러운 어쩌다가 쓰고 추천사는 뭐 우리 가까운데 옆집에 있는 국회의원 뭐 추천사 쓰라고 했을까? 예. 그 말아 써볼게요. 가까운 집이면 목동에 계신 분. 아 가까운데 국회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 이현주. 예. 이현주 씨야. 하나서 그러다 주라 그래서 뭐 자기도 올리고 자기 쓰죠. 원장님 사돈 지역이. 그게 너무 어렵다. 사돈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잘 성공되면 잘 되면은 서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하긴 근데 그 선출직이라 좀 어려울 거 같아요. 하군요. 네,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른데 회사 누가 있지 먹고 세요? 네, 그 까먹었는데 메일링 리스트 데일리에서 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죠? 지난주에. 네, 메일링 리스트 체크리스트에서 주소 추가해 놓고 해야지 이게 또 얘기 추가되니까 지금 바로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명함 받으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메일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데일리로 메일 보내도록 할 테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명함 중에서 뭐 데일리를 계속 보내주고 싶다 예를 들자면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성현님 초대하시면서 박 원장님 소개로 아니면 뭐 여기 박종선 대표님 소개로 어떤 사람들?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 오프라인에서 태국 모델에서 만난 사람들?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어. 메일이라도 안 오니까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태국이신 분들은 태국에서 보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오늘 메일 우리 이메일 활동사항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그래서 데일리가 나간 매일매일 이제 이메일을 하나씩 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프라인에서 명함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전 여기 메일은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 무한정 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있으면 하나씩 주시면은 이렇게 분류해놔가지고 많이 한꺼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몇 명씩만 이렇게 해서 소개하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면 그것도 굉장히 나중에 쌓이면은 메일리스트 굉장히 힘이 된다고. 메일로 쫙 쌓아놓으면은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 연락이 반응이 오면 온 사람들만 골라내면 되겠네. 네. 주소가 어떻게 됐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또 구글 뉴스 검색해서 들어가면 아마 보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해서 이닝이었던 스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받으려고 이제 이야기해서 저런도 스팸 처리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추가할 때 그래서 명함을 분류를 명함을 받으시면 이건 누구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이걸 분류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박종철 원장님 소개로 아니 그때 만나셔가지고 이닝이라는 그거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박종호 대표님은 박종호 대표대로 유 대표님도 유 대표님 이제 분류 잘 해놓으셔가지고 초대하실 수 있게 네. 그래서 메일리스트 이야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임 공지를 오픈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유 대표님 지금 형태로 모임 공지를 하면은 그냥 주간 미팅 하는 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요? 주간 미팅에 여기 자유롭게 재미있게 그 청년 참여만을 보면 네. 기존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원래는 기존 프로젝트 관리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감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기존 하던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하는 이제 뭐 2015년 트렌드 그날 시작하는 모임들이면 훨씬 더 참여가 부담 없이 내가 뭐 중간에 끼어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날 할 수 있는 그날만 이벤트를. 그럼 일단 다음 주 주제부터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많이 오셔야 여기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또 주제를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잡으면 또 그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는 통로도 되니까 그런 걸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주제는 영농 책이 이제 직접 필요한 사람들로 볼 수 부를 네. 수 있는 것들을 집중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기사 쓰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해서. 기자 등록도 받고 뭐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SNS에서 글쓰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뭐 나도 작가다 뭐 좋지 작가 쪽도 출판 쪽이 일 길 쌓아가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쪽 관심 있으신 분들 하면 인력도 좀 보충될 뭐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걸까요? 네 유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요?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나도 기자라면 너무 부재고 나는 기자는 부재고 SNS 안에서 글 쓰는 글 잘 쓰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NS 네. 책 내는 방법 실전 사례까지 딱 네, 경험하게 해서 공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NS로 책 내기 네. 네. SNS로 나의 책 만들기 뭐 나의 책 만들기 거기서 보면 기자당 구성도 하고 네, 그럼 6페이지도 훨씬 더 많이 올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고요. 공지를 하고 나서는 나머지 공지하는 오늘포스라든지 링크나우드 정리하셔가지고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고 네, 진행을 그래도 청년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책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커뮤니케이션만 담당을 해줘도 여기에서 그 일단 그쪽이 많이 된다면 그 책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수익 사업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익 사업도 있고 그 영농 문제도 그 혹시 잘 계약만 된다 그러면은 뭐 일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관리는 주로 성혁 씨가 해주고 있고요. 이게 연락하고 뭐 이샤이샤 하는 것도 성혁 씨가 그래서 잘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좀 저한테 괴롭히면 좀 다 일주일 동안 힘드셨어요. 왜요? PM으로서 최고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요. PM이 누구 한 사람 좀 PM 한 사람 좀 쪼아야 되는데 난 쪼잖아요. 아니, 이미지가 또 이렇게 좋죠. 아, 좋은 거지. 이제 필요 그 전체적으로 흐름도 알고 쫄 수도 있고 네, 두 가지가 있어야지 PM이지. 네, 마음 좋은 사람만 가지고 PM이 안 되잖아. 지금 김장 기자님도 저녁에 작업 안 되시면은 택시비는 드릴 테니까 밤샘 작업하실 마음 가지시고 하시면 그러니까 잘 쫄잖아. 낮에 못 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출판 힘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메일리스트까지 관리 체크리스트에 몇 명 추가됐는지 있잖아요. 몇 명 추가됐는지 그걸 네. 그 인원을 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있다. 저도 회원이어서 뭔가 제가 관리자일 수도 있어요. 관리자 했을 거예요 제가. 아니 소유자는 강진영 대표님이랑 김철 원장님 두 분이신데 저는 그냥 일반 회원이에요. 소유자 해드릴게요. 네. 이상 더 안건이 없을 저 있습니다. 안건, 예. 그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네. 보시면 실내 아래 네. 그룹으로 들어가시죠. 예. 그때 박종선 대표님이 시장에 관련해서 아이디어 이렇게 좀 참신한 거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외국인들 관광 코스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시장은 근데 저 유튜브 한번 클릭해보시죠.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에 남미 가는데 주로 찾아보는 게 맛있는 음식 그 나라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 많이 되잖아요. 여행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데리고 시장 가고 UCC 직접 찍고 사진까지 찍게 하고 시장 관련 풀이하고 그 다음 속초인데 속초 해수욕장까지 연결해 주세요. 자 다시 올 자 같이 이제 네. 같이 여행 오고 여행 코스 중에 하나로 시장을 잡고요. 여행 코스로 자 코스로 시장을 잡아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네. 그렇죠. 같이 이제 보시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야? 네. 유튜브로 각자 다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나라 영업 유튜브 만들어 주는 거지. 네. 유튜브 만들어서 주고 만들어 주고 또 하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거 재미있는 사진 찍으면 등수 매겨서 1, 2, 3 등. 자 재미있는 이색 포토 사진 찍기 네. 대회. 아 진짜 좋다. 대회에서 네. 그 경품을 주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시장 관련 퀴즈 같은 거 있죠. 시장 관련 뭐 퀴즈. 미더덕. 답이 미더덕인데 땡땡땡 비워놓고. 외국인들이 알 수 있을까? 이제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는 또 경품 주고. 네. 그래. 시도를 만드는 거지. 마지막에는 주변 시장 주변에 관광지까지 연결시켜서 하면은 숙박이랑 식이랑 다 이렇게 관련되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미션 실시하거든요. 팀 맞춰가지고 저런 식으로. 중국에서 온 친구들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중국 관광객들을 초청 해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요즘에 한국 보면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도 되게 많고 한국말 관심 있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지금 다 한국말로 얘기해요. 얘네들이. 우리 갔을 때 그때 중국인들 먹으러 왔었잖아. 정일영이랑 그 정로에서 그 그쪽이 뭐 거기 갔을 때. 네, 그리고 여기는 속초에는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명태 박물관도 박물관이 많아요. 네. 그 명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동태부터 황태부터 이런 것들도 배워가고 하니까 막 어떤가 할지 팀별로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 시장을 아 시초 관광 코스로 그렇죠. 섭외해가지고 네. 홍보를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인 친구도 와서 제가 소개해주면은 뭐 경복궁, 광화문, 뭐 홍대 끝이거든요. 근데 먹는 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식도락이니까. 그래서 하나를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고 돈 들어갈 필요도 없고 SNS까지 교육이 겹쳐지면 이제 그 사람, 이거 이 친구도 전부 다 유튜브든 페이스북 다 올릴 거 아니에요?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왜냐면 관광이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소셜 배운 점포 상인들이랑 연결까지 돼버리면 댓글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110에서 초청도 하고 전통시장도 그렇죠. 섭외해서 네. 같은 코스로 연결을 시켜주자 이건가? 네, 그래서 광명에 그때 제가 신문만 목사님 그때 행사 있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관리, 다문화 과정 하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장도 뭐 오고 할 정도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은 광명이 첫 사례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놨거든요. 좋네. 그러면 그것이 저... 그 뭐야 특색 있는 시장이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선택 예를 들어 뭐 하동 화개장터랄지 아니면 안동 뭐 그 유명하죠. 시장이랄지 네, 되게 유명해요. 그 주문진 뭐 시장이랄지 예를 들어 네. 그런 건데 그거하고 그 부근 관광지 있는 곳을 선택을 하면 되겠네. 그럴 그렇죠. 곳이 있을 수 있겠네. 네, 충분히 고부가 가치도 되는 경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서울에도 굉장히 많지. 비싼 물건을 가치 높게 팔 수도 있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뭐 광장시장과 뭐 먹거리가 굉장히 스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지금 뭐 하나 있어버리잖아. 전부 지금 그 코스잖아. 아니 근데 제대로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된 건 나도 별로 못 봤어. 아 있지 하긴 하지. 근데 이게 2010년, 12년 영상인데 속초에서 속초 시장에서 네. 이렇게 해수욕장까지 방문하고 그것을 그러면은 저건 누가 주선을 한 거야? 여행사에서 한 건가? 주관은 모르겠어요. 아시아투데이 TV라는 아시아투데이에서 했구나. 그러니까 아투에서 아마 홍보 지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야. 아시아 제일 앞에 사이트 홍보 지원이야? 그게 전부 좋다. 지금 일본 측에서도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각 나라별로 타겟팅해도 되고 나이대별로 해도 되고 그렇지. 먹거리 위주로 해서 좋아하는 선호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면 여행사 무슨 기관이면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행사 아닌가 저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많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온라인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많지 않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일본 방한 일본 객들만 상대로 한 기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정부 쪽인데 그 친구들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SNS 홍보 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어디 찾고 들어오냐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찾고 들어오는 거 많겠지. 개별 관광객의 경우에 단체 깃발 관광 말고요. 그럼 전부 다 SNS나 블로그 포스팅 보고 오는데 그쪽으로는 약하더라고요. 정부 쪽에서 지금 보면 왜냐면 포스팅은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힐링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온라인에 홍보를 그렇죠. 많이 해놓으면 일본, 그렇죠. 중국, 뭐 미국 이런 데서 젊은 층들이 네. 인터넷 그거 검색해가지고 우리하고 섭외를 한다 이건가? 그렇죠. 실제로 저도 남미 갈 때 어느 거 하는 거 보면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걸로 다 보고 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안내 여행사에서 코스 잡고 뭐 숙박, 관광 이런 걸 싹 프로그램 짜서 해주듯이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조직이 가능할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어떤 부담을 갖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소셜 교육하면은 자기 상품은
업로드 다 시키잖아요. SNS든. 그거를 한 대 묶어져서 만들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어차피 할 건데. 저희 교육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우리가 사업단을 하나 한다.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추진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럼 사업단 사업이지. 사업단 단장 오면 저런 건 다 정부 돈으로 시작할 수가 있지. 이제 포인트는 외국인을 어떻게 그럼 이제 그렇지. 선택을 할 건가 그거를 이제 걱정 아니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팀을 잡아가지고 즐겁게 보여주고 편한 데서 자고 이제 잠자리하고 먹거리 볼거리 세 가지가 타켓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외국 주로 뭐 관광할 때도. 잠자리 먹거리 관광이야. 네. 뭐 젊은 층들한테는 관광을 좀 특이한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지. 눈요기가 아니니까. 네. 실제 가서. 네. 조금 더 특별한 것까지 가면 숙박할 때 주변 주민들 중에 빈방? 네, 근데 이제 요즘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빈방에다가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이제 나아가면 그것도 훨씬 가능하죠. 그럼 정말 한국에 와서 가족 한 명 얻어가는 것까지 되는 거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야 광명 정말 좋다. 광명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을 아니까 그렇게.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단 단장 한 번 사업단 사업단 단장 한 명은 사업단 좀 따야지 해야지만 할 수 있겠네. 네. 그러나 우리가 여행사 차릴 수도 없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보통 자매 결연 도시 같은 거 여행은 어차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그 여행사를 그냥 저희하고 제휴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제가 여행업은 못하고 잡지사들에서 그전에도 보면 외국 그 뭐 무슨 관광단 같은 걸 모집하거나 하면 잡지사가 여행사를 못하니까 여행사에다가 외주를 주고 여행사에서 모든 그 여행 비자와 뭐 이런 모든 관련 업무는 여행사에서 하고 잡지사는 이제 그 창만 만들어서 모객한 업무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팀들 온라인상으로 모집하는 것하고 시장 우리가 섭외해가지고 지정해서 묶어주면서 여행사를 여행사는 또 하나 이제 따로 끼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사업단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시장이 쉽게 훨씬 쉽게 되는 거지. 예산도 잡기 쉽고 자기 시장을 자기 시장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 시장을 해서 그 시장 상인들도 좋아하고 다 살리는 거지. 그러면 그 젊은 층들을 직장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초청을 해버려도 되겠네. 예를 들어 중국인 누구 일본이 뭐 일본 그렇죠. 대학 동아리나 뭐 대학 동아리 한 팀도 그 한국 동아리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그래갖고 조인 시켜주고 그것을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가지고 이빨에 홍보해 버리면 되겠는 거. 시오노스가 그걸 사업화로 하려면 그게 목표를 이렇게 두고 해야 돼. 아까 출판, 6차 산업, 뭐 시장 산업, 저 뭐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우리가 자산 사업가는 아니잖아, 봉사단체는 아니잖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비즈니스 거의 성공이 되냐 안 되냐 요 타켓을 놓고 시작을 해야 돼. 궁극적으로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 아니잖아. 이 온라인 사업 보니까 무조건 목표는 살아계니 정상 탈취인데 우리 목표는 비즈니스 성공 목표다 이거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판, 6차, 뭐 윤기농, 또 시장 이런 걸 다 지금 요것을 다 간단하게 찔벅찔벅 해보는 건데 이 찔벅찔벅 해갖고는 그 사업가들이 아니고 무조건 하여튼 행동을 옮겨서 되고 안 되고는 해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하려고 모였으니까 행동을 옮겨야 돼. 행동으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그랬다가 아니고 금방 예를 들어 성종군이 내놓은 그 안도 좋은 안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계통이 하려면은 그 유기농도 파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가 파는 게 장땡이를 하려면은 몰라 내 생각이 사고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생산자들은 천지야 천지. 내가 보기에 생산자는 우리가 유통망만 가지면 생산자들은 몰릴 것 같아. 그 찾기도 쉽고 우리가 찾으려면 쉽고 그분들이 대려 우리를
거꾸로 찾아올 거니까 목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유통망, 실속 있는 유통망, 튼튼한 유통망, 이것을 만드는 게 목표로 두고 뭐 한번 하자고 시작했으니까 우리 저 강 대표님 PM 든든하니까 한번 해봐요. 아니,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는 무조건 그거죠. 뭐 연동 수익이 나와야지. 그런데 혹시 그 사이버 세상 자기가 몇 평 가지고 있는 그거 계산법 배웠어? 이 대표님한테? 어? 배웠어? 듣긴 했는데 회원수 관계 그, 이벤트 그 말을 참 그, 닿는데 결국은 우리가 SNS로 왜 하죠? 이거 오프라인에서는 한계를 느끼니까 새로운 걸 좀 사오려고 하는 건데 그 사이버 사, 그 평수로는 자기 땅이 많아야 되는데 그 얘기 했어요. 자기가 참여하는 그룹수 곱하기 1년 이벤트가 몇 번 하는지 곱하기 CSR. CSR 뭐죠? 알죠? 그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룹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온라인에서 뭐 다 아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얼마큼 이곳저곳에서 많이 움직이느냐 이 그룹도 있고 저 그룹도 있고 하는 것도 하고 이벤트 수는 오프라인이고 그 다음에 CSR은 그 자기 브랜드를 올리는 거 아니야. 브랜드가 아 저 사람 괜찮다 브랜드를 올리는 거지. 또 무료 홍보, 무료 광고 하는 것 자체가 그 CSR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 옆에 같이 그 양평에 가면서 그 이야기 듣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게 가능한 것 같아서 이벤트 이런 거 열심히 다니고 결국은 오프라인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무료 홍보 자체도 이게 CSR에 들어가는 거니까 땅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책 그 이야기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책을 수익사로 보고 같이 버텨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사회 문제를 짚어가는 뭐 소셜 영농 같은 거 짚어가는 거니까 이걸 계속 짚어가면은 결국은 그 자체가 돈도 더 벌고 할 수 있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뭐 저 하는 말짱 꽝이니까 CSR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출판하면서 수익산업도 좀 가보고 이제 가봐야죠. 좋은 아이디어, 뭐 아는 거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 모르는 건데 저 유튜브 저거 TV에서만 보다가 TV에서 볼 때는 무심코 아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다시 또 보니까 아 이거 사업할 때 참 이게 알고 실제로 행동을 안 하니까 우리 그냥 만들어 우리가 실제 행동을 안 하는데 시장 공단에 가서 어떻게든지 실제로 좀 따가지고 실제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한번 따보십시다. 네, 성룡도 뭔가 네. 그거 좋다. 한번 더 보면서 설명 한번 더 해볼까? 그래, 좋았어. 좋았어.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걸 저걸 누가 거시글 했다고 주관을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거. TV에서 뭐야? 그럼 아시아TV 방송사에 되네.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서 있네. 아, 아시아경영. 시장경영진흥원? 네. 저것은 없어진 게 통인데 없어졌는데 지금 합병된 거야. 이번에 네, 합병된 건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 시장경영진흥원이 올해 통합됐어요. 통합은 됐는데 통합되기 전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재래시장 관련한 그 홍보대행을 국내 홍보대행사에다 줬어요. 그래서 홍보대행사 제가 보기에 이거 그냥 거기서 혼자 단독을 한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아시아투데이나 그 다음에 언론 매체하고 해서 제휴해가지고 그 차원에서 모집하고 진행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그것이 소진공에 있는 자료를 봐? 네, 소진공에 있지. 계속 하질 않지.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로 한 거야. 걔들은 어느 한 해에 딱 잡아서 프로모션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저거 사업단장이 있는데 안 하고 있구만 지금. 그렇지. 그럼 효과가 없어서 안 할까? 아니면은? 아니. 그해 예산 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해 소진공의 그 진흥원에서 홍보대행을 주면서 주관이 지금 소진공에 있는 것만 그 팀에서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어느 시장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서준공하고 다시 저걸 하나 이제 저거 입장에서는 뭐 저거 1탄이다 모르는 2탄으로 한번 하겠다 이래 이거구만 그렇죠. 뭐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려면 예. 네. 그럼 우리가 한다 광명시장을 타켓으로 한다면 광명시장을 우리가 뭔가를 홍보를 만들어 내놔야 되겠구만 먹거리건 볼거리건 그 보증거리 네. 아, 차이점은 저기서는 시장 상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체에서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그렇겠지. 아. 지속적인 관계도 없을 테고 아. 올 때마다 해줘야 되는데 네. 유튜브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네. 사업단장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지. 어느 사람 올 때마다 해주면 돈 많이 들 것도 없잖아. 1조, 2조, 3조 뭐 저별로 이제 구분을 했구만 해. 네, 그러니까 저거 팀을 모아서 60명 정도 아, 60명을 네. 지금 풀어놓은 거구만 네. 1조, 2조, 3조, 저별로 해. 이게 이벤트로 끝났는데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걸 계속 안 했다 안 돼 있는 거 예산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저거 한 거 저거 시장에서 한 발로 끝난 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은 그러니까 홍보대행사에서 행사한 거예요. 찍은 거 벌써 고급스럽게 찍었잖아요. 네, 이게 영상이 개인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영상은 아니고 시장 문제 풀고 사진 찍고 사진 찍은 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저 정도 찍으면 전문가 작품이지. 그러면 저거가 이렇게 자금 투자해가지고 초청을 했구만 어느 한 그룹을 그죠? 어느 한 동아리면 동아리 한 여행사에서 한 그룹을 주로 젊은 친구들이 주로 젊은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잖아. 지금 보통 20대, 30대 그렇죠. 이런 거 찍고 하려면 20, 30대구만 해. 대상은 젊은 층이거든요. ABCD조가 있고 1, 2, 3, 4조가 있고 그러구만. 이게 인원이 많이 나잖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학원에 온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말 배우러 온 친구. 보통 6개월, 3개월이면 짧아요. 그 팀들일 수도 있다 네. 이거지. 대학교에 그 친구들 하나 다 어학당을 하나씩 있으니까. 아, 중국인에 중국인데 한국말 잘하네. 시장마다 사실 별로 찍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 진짜 로또띠 전목을 현재 제일 쉬운 것은 중국 자네 말대로 중국에서 학생들이나 어느 그 단체에 그렇죠. 이렇게 초청해갖고 너는 쉬워 그건 쉬워 근데 저걸 하고 있네 거기서 이미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나오겠어? 저거 뭐지 지금 멋있어 이벤트인데 저렇게 멋있게 찍을 필요도 없고 오는 사람 계속해서 그쪽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주고 그 해서 계속 지속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이랑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지 저걸 우리 쓰면 되는 거지 세상에 해야 할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 거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네. 저런 걸 쭉 찾다 보면 저런 걸 하나씩 찾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하고 맞는 게 나오겠지. 그런 거에 거기서 차이점도 조금 해서 하면은 또 새로운 상품이 되는. 그렇지. 우리에 맞는 상품을 이제 개발하면 되니까 네. 만들고. 저희도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붙여서. 그렇지. 우리한테 맞는 걸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쭉 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이나 우리 능력으로 맞는 것을 찾는 게 우리가 제일 지금 네. 일이요. 네. 그걸 찾아갖고 좀 부족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그렇죠. 그것도 방법. 성공의 지름길이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 오프라인상의 수 증가하는 것은 아까 화요일날 향 그걸로 그건 그것대로 지금 합쳐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네. 합쳐서 하기보다는 그 향 성격 자체가 서로 돕는 거니까 네. 네,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더 알리고 네. 또 우리가 가야 사람이 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